시작. 파트 2의 기원. 나도 할때 파트 하고 싶었는데. 왜? 선생이니까 그래. 상관 안 되지. 자, 보자. 타투를 가지고 우리 몸을 장식하는 것은 까지가 주어죠? ing가 주어면 단수 취급 is. 인기 있는 fat, 유행이다. fat, 유행.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쵸? 타투들은 mention, 뭐니? mention. 집이 아니야. 맨날 멘션 무슨 집이래. 언급하다. 근데 뭐뭐에 대해서 언급하다니까 아하, mention about이구나. 절대 안 돼. about 안 돼. 타동사야. 자, 수동이죠? 타투는 처음에 언급되었습니다. explorer, 탐험가인 제임스 쿡의 기록에서 그의 1769년 남태평양으로의 expedition, 탐험에서 나온 제임스 쿡의 기록에서 처음에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사학 몇몇 과학자들은 믿습니다. 데디야. 그것들의 가장 빠른 알려진 증거는 주어 뭐니? 한 단어. 그치? evidence. 단수니까 동사 데이트에 S가 붙었고요. 다시. 그것들의 가장 빠른 알려진 증거는 이거 알아도 date back to 뭐죠? date back to 뭐뭐로 거슬러 올라가다. markings 표시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found 이하가 표시들 꾸며줘. 그러면 발견되어진 표시죠. 그래서 find의 pp, found고요. founded 하면 무슨 뜻이야? 설립된. 아이스맨의 피부에서 발견된 흔적들이야. 아이스맨이 뭐야? 그래서 동격의 컷만 나오고요. 아이스맨 부연 설명, 즉이야. 아이스맨, 즉 mummified human body. mummify가 뭐죠? 그렇지. mummy 플러스 fy죠. 이건 미라고, 이건 뭐니? 항상 make야. 그래서 미라로 만들다. 근데 미라로 만들어진 인간의 몸이죠? 만들어진 수동 pp야. 자, 또 관계 대명사절. 선행사가 body, 단수니까 date에 s가 붙었고요. 자, 이번엔 as, s가 나오네. 그쵸? 또 date back이고요. 기원전 3300년만큼 멀리 거슬러 올라가는 미라로 만들어진 인간의 신체인 아이스맨의 피부에 발견되어진 흔적들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믿습니다. 돼? 그 다음 문장 잘 봐라. 자, 이 문장 일단 옆에다가 보호의 도치라고 써. 자, 오늘 보호의 도치 두 번 나오거든. 그래서 이것부터 설명할게. 자, 5분. 자, 보호의 도치라는 것은 보호의 도치. 주어, 동사, 보호에서 보호가 문장 앞으로 나가면 주어, 동사가 자리가 바뀐다. 이게 보호의 도치인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 자, 보호 도치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어가 뒤에서 꾸밈을 받아서 주어가 길어요. 그 다음에 동사는 비동사인데, 아 맞다.
보호도치에서 항상 동사는 비동사다. 여기서 비는 이다의 뜻이고요. 비가 이다면 뒤에 뭐 나오니? 주격 보호가 나오죠? 얘들아, 이 문장 좋은 문장, 나쁜 문장? 나쁜 문장. 왜? 영어는 주어 긴 거 싫어하잖아. 그쵸? 영어는 문장 앞이 긴 거 싫어하지. 아이, 니네 미국 가봐. 그러면 사람도요, 야, 전부 다 머리 조그맣고 몸집 크잖아. 전부 이런 사람들이지. 이 문장처럼 머리 크고, 빨리 안 와? 머리 크고 몸 갸냘픈 이런 사람 미국에 있어 없어? 이런 사람 없잖아. 이런 사람 싫어한다고, 사람도. 그래서 문장도요, 이렇게 머리 큰 거 싫어한다고. 알겠어? 그거 농담이고. 왜 앞이 길면 싫어하죠? 아, 빨리 들어가. 방해되잖아. 어? 왜 앞이 긴 거 싫어해? 영어는요, 뭐부터 쓰고 싶어 해? 결론부터 쓰고 싶어 하지. 근데 결론을 나타내는 말이 무슨 사? 동사지. 그래서 영어는 동사를 빨리 쓰고 싶어 해. 근데 이렇게 문장의 앞머리가 길면 동사가 늦게 나오니까 못 참아.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거를 대신에 문장의 머리로 뿅 내보내. 그러면 이게 앞으로 나가면 주어 동사 뭐 된다고? 뒤집어진다. 긴 주어가 뒤로 간다. 요게 보호의 도치 첫 번째 케이스고요. 설명 다 듣고 써. 이거 이해해야 돼. 두 번째 케이스는 비록 주어는 짧지만 보호를 앞으로 내보낼 수 있다. 왜? 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호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주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런 뉘앙스야. 봐봐. 도치하면요. 봐봐. 이렇다, 뭐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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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짜잔! 주어가.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요 주어에 초점이 있는 거다. 이런 두 가지 효과 위해서 주어 짧아도 도치할 수가 있다. 끝난 게 아니고요. 보호가 도치된 문장을 잘 봐봐. 자, 공통된 모양을 셈이 유추해 볼게요. 자, 이 노란색 두 개 봐봐. 맨 앞에 뭐가 있어? 보호가 있지. 얘들아, 보호로 쓰일 수 있는 거 다 불러봐. 보호로 쓰일 수 있는 거. 비동사 뒤에 뭐 나와? 형용사, 명사, 또 ing, pp 이런 게 전부 보호가 될 수 있죠? 근데요, 이 중에서 명사가 보호면요, 절대 도치하면 안 돼. 왜일까? 야, 명사가 보호인데 도치해봐. 그러면 주어도 명사니까 이게 원래 주어였던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지. 이해돼? 그래서 명사가 보호면 도치 안 해요. 그래서 요거 지울게. 자, 요 세 개. 그 다음 뒤에 뭐 나와? 요거. 비동사가 나오네. 얘들아, 이 모양 꼭 기억해라. 형용사 ing pp가 오고 비동사 오면, 아하, 무조건 보호의 도치다. 알겠죠? 자, 필기. 너 왜 늦었어? 응? 그러면 이 문장을 보거라. 자, 잘 보세요. More widely recognized. PP네, PP. PP가 앞에 딱 있고, 그 다음에 비동사가 있네. 아하, 눈치 깠다. 무슨 도치? 보호의 도치구나. 오케이? 이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 뭐니? 그치, 뒤에 있는 tattoos가 주어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돼? 원래 문장 뭐였겠어? 얘들아, 주어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뒤에 관계대명사절이 tattoos 꾸며주지.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가 주어다. 오케이?
원래 문장. 그 다음에 are가 있었고요. 원래 more widely recognized가 요 뒤에 있었죠? 그렇죠? 이때 비동사가 이다니까 이거는 보호였죠? 자, 요 보호가 앞으로 나와서 주어 동사가 뒤집어진 거다. 오케이? 끄떡끄떡.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케이스야, 두 번째 케이스야? 주어가 짧아 길어. 무지 길지? 첫 번째 케이스. 알겠어? 자, 중요한 건 어떻게 문제 나오냐. 이 노란색이다. 얘들아, 문신들이 인정하니, 인정받니? 인정받으니까 수동, 비동사 PP. PP야. ING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나올 거.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is가 아니고 are다. 요 두 가지가 중요한 거다. 됐지? 자, 해서 더 널리 인정받습니다. 타투들이 자꾸 문신이라고 그래. 요새 문신이라고 안 그러지? 타투들이 어떤 타투? 선행사가 복수니까 were고요. 타투가 발견되니까 found고요. 또 found did 안 되고요. 이집트의 그리고 누비안 미라들에게서 발견되어졌던 그 다음 데이팅 이하가 또 미라들 꾸며주는데 얘들아 데이트는 무슨 뜻이야? 데이트만 아 데이트하다도 되지 데이트만 하면 날짜가 적혀 있다 이 뜻이야 그러면 날짜가 적혀 있는 미라들이죠? 능동이다 능동 그래서 ing다 조심해라. 데이티드 아니다. 에이, 어차피 이거는 자동사잖아. 얘들아, 자동사는 PP가 언제만 쓰여? 완료형에서만 쓰여. 완료형이 아니면 PP가 안 돼요. 어차피 ING야. 오케이. 기원전 약 2000년으로부터 날짜가 적혀진 이집트에 그리고 누비안 미라들에게서 발견되어졌던 타투들이 더 널리 인정받습니다. 오케이? 자, 태투잉이죠. 태투잉. 타투하다야. 타투하는 것은 rediscover. 뭔 뜻이야? 위가 다시니까 재발견하다. 수동. 재발견되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언제? 그들이 이것도 외워. Come into contact with 누구누구와 contact가 뭐니? 뭐야? 접촉하다. 연락하다. 왜 contact에 파란색 해놨냐? 요것 때문에. T 뒤에 얼만 집어넣어. Contract. 뭐죠? Contract. 계약. 절대 안 돼. 어리 없다. 폴리네시아인들과 미국의 인디안들과 접촉했을 때 그들의 탐험을 통해서 그때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두 문장은요. 타투하는 이유입니다. Decoration, 장식이 가장 흔한 타투하는 것을 위한 동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이것도 외워. Hold true. Hold true 하면은 유효하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타투하는 사람 왜 해? 멋지니까. 장식용 아니야. 몇몇 문화들에서 타투는 기능했습니다. 파란색 잘 봐라. Identification. 뭐죠? 신원 확인이야. 신원 확인으로서 뒤에 봐. 한 집단 안에서 그 타투한 사람의 rank, 계급이나 중요하다. status, 뭐죠? 지위의 신원 확인으로서 기능했습니다. 이거 한 10번 했다. 이건 지위고요. state, 뭐야? 주, 국가, 상태. 이제 좀 외워라 좀 이제. statue, 뭐니? 조각상, 동상. 다시 state, 주, 국가, 상태, statue, 뭐라고?
동상, 조각상. 오케이. 세기하고 쉬자.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주제가 뭐냐. 써보세요. 자, 해석 시작. 새의 또 나오네. 정체를 figure out. 알아내는 방법. 뭐죠? 방법? 애기 새를 보면 알 수가 있다. baby bird를 보면 그 새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다. 방금 나온 거다. Identification. 이겁니다. 얘가 세 가지 나온다. 간다.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birding은요, bird가 동사면 새를 관찰하다야. 새를 관찰하는 것은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많은 재미있는 sightings, 목격, 발견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얘들아, 흥분시키는 목격 발견이죠. ing야. 흥분되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그것은 약간 perplexing, perplex, 당황하게 하다. 당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당황스러운 게 아니고 당황하게 하는 거다. ing. 물어볼게. 그것이 뭐니? 앞에 없어. 웬절이야. 웬 이야가 그것이야. 선생님, 이시여 부사절 받을 수 있나요? 있어. 이건 가주어, 진주어랑 좀 달라. 이시여 웬 이야를 받을 수 있다. 당신이 unidentifiable. 뭐죠? unidentifiable. 얘들아, identifiable.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on.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정체를 확인할 수 없는 주버너 새끼들의 둥지를 발견할 때 그것이 약간 당황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까지가 도입이고요. 그러나 하고 주제가 나온다. 몇몇 단순한 tactics 전략들로 당신은 그 새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for a clue, clue가 뭐지? 단서, 단서를 위한 아기 새를 가지고 그 새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죠? 주제고요. 지금부터 예시가 세 개 나옵니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 meek는 부리죠. 부리의 모양에 따라. 오케이, 첫 번째 나온 게 애기 새의 부리 모양이다. 자, 부리 모양에 따라 그 아기 새는 확인되는 거죠. 수동이야. 신원이, 정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duck, 거위, water bird, 뭐 오리, 그 다음에 흔한 북부 캘리포니아의 새로서 정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땡땡. 정체 확인. 두 번째, the size and shape of the nest. 둥지의 크기와 모양이. 오케이. 두 번째는 애기 새의 둥지 크기와 모양. 주어 뭐니? 전명구 빼. 전명구 빼. 주어는 크기와 모양. 두 개. 복수네. 더 큰 단서들이 되죠. 또 이거의 예다. 만약에 그 둥지가 땅 위에 있다면 컴마, mate, pp, 분사구문 ing냐, pp냐 나오면 주절의 주어랑 능수동 따죠. 자, 주절의 주어가 뭐죠? 앞에 둥지죠? 그러면 둥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PP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건데 Be made of랑 Be made from의 차이가 뭐니? 기억나? From은 뭐니? 화학적 변화, 모양도 바뀌고 재질도 바뀌고 of는 무슨 변화? 물리적 변화, 재질 안 바뀌고 모양만 바뀌는 거죠. 그럼 봐라. 풀이나 이끼로 만들어지면서 그러면 이 둥지의 재질도 풀이나 이끼겠지? 재질 안 바뀌지? 그래서 물리적 변화 of입니다. 그리고 has의 주어가 뭐야? 이거야 또 nest. 단수니까 아니, 번호 매겨. is 1번, has 2번. 오케이? 그리고 그 둥지가요. A shallow and dimple in the middle. 중간에 dimple, 보조개, 움푹 파인 곳. 움푹 파인 곳에 shallow, 얕은 곳이 있다면. 주절 봐. 그것은 belong to, 밑줄. 이거 원래 문제인데 니네 시험 문제 보니까 원래 문제 나오더라. 그래서 그냥 설명할게. 자, belong to는요. 뭐뭐에 속하다인데 절대 수동태 안 된다. 요것만 시험에 나와. 자동사다. 이거 안 돼. 원래 문제인데 나올 수 있다. 자, 그 둥지는 sandpiper, 도요새래. 도요새의 것일 겁니다. 까지 2번이다. 또 땡땡. 둥지 크기와 모양으로 새의 정체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입니다. 자, when looking. looking이냐, looked냐. 얘들아, 잘 들어. 분사 구문이나 접속사 뒤에서 ing냐, pp냐 물으면 주절의 주어랑 능수동 따진다. 주절의 주어가 뭐지? 봐봐, 뒤에. 어, 뭐야? 콤마 뒤에 주어가 없어. 여기 주어 뭐니? 그치, 명령문 아니야. 명령문의 주어는 유죠? 명령문은 주어 유가 생략이 된 거야. 그러면 유랑 해봐. 네가 보조? 네가 보여지는 게 아니지? 어, 능동. 아니면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생략돼 있다고도 볼 수 있어. 모생략. 모생략.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언제 생략돼?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같고 동사가 비동사면. 자, 주절의 주어가 유죠? 유. 동사는 비동사 시제 현재니까 are가 생략돼 있다고 봐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분사 구문으로 봐도 되고. 어쨌든 푸는 방식은 똑같아. 주절의 주어랑 능수동 따죠. 오케이. 자, 볼 때 그 새의 둥지와 그 아기 새들을 볼 때 make sure to 확실히 뭐뭐 하다. 확실히 그 위치를 확인해라. 요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야? 아기 새의 둥지 위치입니다. 만약에 또 이거의 예다. 만약에 그 둥지가 높다면 나무에서 어떤 나무? 얘들아, 로케이트가 위치시키다야. 시키다. 그러면 위치되어진 나무죠. 수동이죠. PP야. 숲 주변에 위치되어진 나무에서 높다면 그것은 미국의 개똥 지박이 새일 겁니다. 또 땡땡. 알겠죠? 예, 세 개. 너무 쉬워. 자, 그러면 하나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큰 거다. 별표 치고. 이거는 특히 내용일치 나올 가능성이 무지 높다. 이거 내용 다 외워라. 이야기다. 어떤 이야기?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던 경비가 승진하는 이야기. 그쵸? 자, 이건 이야기야. 볼게요. 큰 회사의 CEO가 걸어 나왔습니다. 큰 검정 리무진 밖으로. 평상시처럼 그 CEO는 계단 위로 걸어 올라갔어. Main entrance. 정문, 그치? 정문으로 가는 계단 위를 올라갔어.
그는 잘 봐. Be about to 뭐야?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 하단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요 to의 정체가 중요한 거다. 자, 그쵸? To가 부정사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이거 많이 했잖아. 얘들아, to를 해석해서 에로까지, 에로까지라고 해석이 되면 무슨 사? 전치사. 전치사. 뒤에 뭐와? ing가 오고 이런 뜻이 안 나오면 부정사 to 뒤에 뭐가 와? 원형이 온다. 이게 대원칙이야. 그러면 막 뭐뭐 하려 하다. 에로까지 없죠? 이거야 이거. 그래서 동사 원형 stepping x. 그는 막 걸어 나오려 했습니다. 그 큰 유리 문을 통해서. When? 그때 그는 한 목소리가 말하는 것을 들었대. 얘들아, saying 돼 안 돼? 되죠. 직각동사는 목적격 보호로 ing 또는 원형이야. 돼요. to 안 돼? 뭐라고 말해?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당신을 let in, 뭐지? let in, 안으로 들이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지? you의 위치, 대명사는 동사, 부사 사이에 쏙 들어온다. 요 뒤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거 알지? 인이 부사다, 여기서. 나는 당신을 안으로 들일 수 없어요. 신분증이 없으면요. 그 security guard, 경비죠. 그 경비는요, who? 근데 그 경비는요, 이랬었대. 그 회사를 위해서 몇 년 동안까지가 주어져. 그런 경비가, 자, 요거는 패턴입니다. 쭉 밑줄. 이거 해석해봐. 뭐야 이거? 뭐 그 눈 안에서 그의 보스를 똑바로 쳐다봤다. 뭐야 이게? 자, 패턴 써볼게요. 패턴. look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나왔네. 그 다음, 아, straight는 그냥 straight는 부사로 중간에 낀 거다. 이거 무시하시고 in 전치사가 나왔고요. 더가 반드시 와야 돼. 더가 나왔고요. eyes 신체 일부가 나왔어요. 이거 패턴이야, 패턴. 자, 여기 5초만 봐. 5초. 해석 시작. 요놈의 여기를 뭐뭐하다. 됐냐? 뭐라고? 요 사람의 이 신체 부위를 뭐뭐하다. 이거 패턴이다. 그냥 외우는 거야. 이거는 수능에 안 나오고 토익에 나오는 건데 토익에서 이거 나와. 동사에 따라 요 전치사가 달라져. 토익에서 외워야 돼 이거. 어차피 니네 대학 가면 외울 거야. 자, 여기 전치사는요 세 가지가 올 수 있어. in, on, by가 올 수 있는데 여기 나온 것만 하자. 저것처럼 look이 동사면 여기 in이 온다. 그냥 참고로 알아둬 그냥. 아, 그냥 외우면 돼. 자, 해석. 그의 보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알겠어? 얘들아, 쳐다본 게 과거인데 경비가 일해왔던 건 그 전부터죠. 그래서 무슨 과거? 대과거 had pp고요. 컴마 ing 분사구문 주절의 주어가 어딨냐? 아, 경비다, 경비. 자, 경비가 보여주죠? 능동 ing고요. 그의 얼굴에 no sign of emotion 어떤 감정의 표시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무표정, 무표정. 그러면서 사장 딱 막는 거야. 똑바로 쳐다보고. 근데 CEO가 착해. 그 CEO는요. 자, 이거 심경을 나타내는 단어. 중요하죠? speechless. 말문이 막혔어. 중요하다. 말문이 막혔어. 황당해서. 그는 그의 주머니를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외워. to no avail. to no avail. 허사였다. 허사이다. 허사였다. 헛됐다. 이런 뜻이야.
주머니를 느꼈지만, 무슨 말이야? 주머니를 뒤졌지만 허세였어. 뭔 말이야? 신분증이 없었다고, 주머니에. 그는 아마도 그의 신분증을 집에다가 놔두고 왔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건 왜 헤드피피야? 뭐보다 먼저? 요거 요거. 주머니를 뒤졌다. 이것보다 집에 놔두고 온 게 먼저죠? 대과거. 그는 자 take look at, take look at. 보다죠? 보다. 요게 보다인데 another, 또 한 번 보았습니다. 그 motionless, 움직임이 없는 경비를. 그리고 그의 턱을 scratch, 긁었어. 턱을. 어? 좀 머쓱해서. 컴마 ing 분사구문이야. 그가 생각하니까 능동 ing야. 생각하면서 턱을 긁었어. 그리고 나서 그는, 이것도 관용적 표현이다. turn on one's heels. 어, 외워. turn on one's heels 하면은, 야, 발꿈치로 돌아서다가 뭐야? 발걸음을 돌리다. heels, 발꿈치. 발걸음을 돌리다. 그는 발걸음을 돌려서 그의 리무진으로 돌아갔죠. 마지막, 그 경비는 서 있는 채로 남겨졌습니다. 수동이고요. 또 컴마 ing 분사구문, 경비가 아는 거죠. 능동. 알지 못하면서 대디야 내일 이맘때 그가 프로모트가 뭐니? 승진시키다야. 시키다. 그러면 그가 승진되는 거죠. 수동이다. 그는 승진되어질 것이다. 경비짱으로를 모르면서 서 있는 채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바로 잘리는 건데. 그치? 미국은 CEO가 착해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이거 적어보세요. 경비원을 보고 CEO가 느꼈을 심경. 뭡니까? 화난 거야? 아니죠? 만족했겠죠. 아, 이 사람 일 잘하는구나. 마지막으로 순서 나올 수 있다. 순서 묶어라. 더부터 페이스까지, 또 the CEO부터 넘긴다. the CEO부터 then 앞까지, then부터 끝까지. 그렇게 세 개 순서. 자, 반 했다, 반. 자, 그러면 20, 한 5분까지 쉬고.